자, 2021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클래식 위너 참가 번호 14번 정영희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저건 4개월 10일 걸렸다는 그 드레스. 네, 네, 맞습니다. 네, 디자인의 드레스다. 4개월 10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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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집었죠 제가. 예, 네. 디테일한 네, 제작 네. 기간이죠? 그럼요. 네. 1년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1년 걸리면은 저거 안 남죠. 다이아몬드라 네. 깎고 깎아야. 예, 하나씩. 예. 선을 다 이어야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가시고요. 네. 예. 자, 카메라를 보고 예, 눈 감지 마시고 제가 세세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늘 수상하신 위너분들에게는 세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죠. 네. 자, 또 제가 잠깐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희님. 네. 아, 옆에 가기가 싫은데 갑자기 키가 커가지고. 예. 저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네. 숨을 못 쉴 정도로 네. 긴장이 돼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다들 왜 이렇게 기대를 안 하셨어요? 예, 다들 딴 사람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저는 오늘 정말 제 인생의 이벤트처럼 이 순간을 즐기려고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제 인생에서 너무 휴식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한테 멋진 이벤트를 선물하고자 이 대회에 나왔습니다. 아니 보니까 다들 그 여성분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미인 대사를 많이 보면 나 받을 줄 몰랐어. 다들 너무 예뻐. 그 뒤로 가서는 내가 제일 예쁘진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제일 괜찮더라고. 맞습니다. 아 근데 특이 사항이 딴 분들은 다 보니까 뭐 미를 좀 가꾸고 이런 거였어요. 아니 물론 이제 그런 게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좀 특이하게 배드민턴을 특기로 쓰셨어요. 네. 딴 분들은 운동을 쓰신 분은 없었거든요. 예. 네. 그거랑 요거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은 없는데요. 하늘을 보고 배드민턴 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느낌? 제 목표, 인생의 목표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그리고 혼자 할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운동이 더 효과적이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 말을 굉장히 잘 푸신다. 하늘 보려면 그냥 비행기를 타면 되는데 배드민턴을 하늘 보면 못 때리는데 공을 봐야 되는데 풀이를 굉장히 잘 하시네요. 예. 자, 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해몽을 잘 하셔요. 예.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각오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복이 세계에 제일 아름다운 의상인데요.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 의상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 정말 아름답고 바로 대한민국 것이다 라는 걸 더 강조하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김치도 우리나라 거, 독도도 우리나라 거 이렇게 열심히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싶고요. 네. 뷰티 산업에 또 하나의 획을 긋고 싶습니다. 야, 지금 포부가 굉장히 많으세요. 국제대회도 나오고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영어로. 네.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